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The Poor Loop, Revisited.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오리전에 봤던 내용과 큰 차이점 없어요. 그대로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밑에 있는 이것도 이전에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죠. 똑같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출력이 맞나요?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아, 이제 나왔네요. 73 숫자. 요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적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걸 바꿨어. 요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더 간편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좀 펑셔널하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펑셔널하게 적으면은 reduce를 쓸 수가 있거든요. reduce에서 lambda 넣고 acc 이게 뭘 하는 건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acc 더하기 x 하고 다음에 numbers에다가 0 이렇게를 줬어요. 이게 람다는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나니머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펑션이에요. ACC와 X를 받아서 ACC와 X를 대주는 거예요. 넘버가 오잖아요. 처음에 numbers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건 5입니다. 5를 받고 X에 5가 들어가고 ACC에 0가 들어가요. 그죠? ACC는 accumulator의 약자입니다. accumulator. 계속해서 누적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x와 0를 더해서 5가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6을 불러들었을 때는 5와 6을 더해서, 그때는 어큐뮬레이터가 5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6을 더해서 11이 되고, 그죠? 다음에 31을 불러왔을 때는 11과 31을 더해서 다시 43이 되고, 그 과정을 9번 9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게 리듀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reduce는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import를 해와야 됩니다. import에서 functools 가져오고 functools에서 reduce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다르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rom functool functools에서 import reduce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functool은 없어도 되죠. 이렇게 적어도 되죠. 두 개가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입니다. 펑셔널한 방식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있고 이건 OP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예제도 볼까요? 다음에 while statement인데 while도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먼저 condition이 있고 그다음에 statement예요. 그죠? 그리고 condition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expression입니다. 이건 expression. expression이고, if절과 마찬가지로, while도 본문은 statement가 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statement들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얘는 expressio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um, plus i, equal, 이렇게. current sum. 볼까요? 요거.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 21이 나왔죠. 화일 문장도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얘가 true인 동안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false가 되는 순간 빠져나옵니다. 이걸 loop라고 얘기를 하죠. loop. 요렇게 되고, 요걸 똑같이 for 문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range n plus 1이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5, 6.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0, 해서 쭉 연결해서 6까지 만들죠. 리스트. 요게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current sum plus equal i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요것도 좀 전과 마찬가지로 reduce를 썼어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functional 하면은 functional 똑같습니다. reduce 하고 다음에 lambda lambda죠. lambda ACC 다음에 X 하고 ACC 더하기 X
그리고 range 이번에죠. range 6입니다. 아니 7이 돼야 되겠죠. 왜야지 6까지 와야 되니까. 시작하는 값은 제로. 그죠? 마찬가지 from func tool. 그래서 import reduce 이렇게. 그죠? 요게 이것과 위에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죠? 요걸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sum 해서 range 7 요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같은 의미예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서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코드 1 이게 코드 1이고 코드 2 요렇게 이게 제일 간편하죠. 그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라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 while 루프가 가장 잘 쓰이고 있는 while 루프가 가장 적당한 예제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콜라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true인 동안 이걸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true가 false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n이 1이 되는 경우죠. n이 1이 되는 경우에는 빠져나와서 얘를 출력하는 겁니다. 볼까요? n을 지금 얼마로 두고 있나요? 10273 127371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요런 결과가 옵니다. 요렇게 처음에 첫 넘버 이 넘버죠. 이게 그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에 1이 딱 나옵니다. 어떤 넘버든 상관이 없습니다. n을 예를 들어서 2731 요렇게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다시 요렇게 지금 되죠. 이번에는 27371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1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콜라츠라고 하는 상당히 특이한 수학적 현상이에요. 로다르 콜라츠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요걸 이제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def에서 콜라츠에서 n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줬습니다. int.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파이썬 문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이게 타입드 랭귀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타입드 랭귀지는 variable의 데이터 타입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return 되는 값. argument를 integer를 받아서 integer 값을 return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콜론을 해서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은 이 펑션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츠 해서 어떤 숫자 이런 일련의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죠. 실행시켜 볼까요? 똑같이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2731 우리가 2731이었나요? 콜라츠에서 43 요게 출력된 부분 프린트를 안 했군요. 그렇죠? 프린트를 하려면은 요걸 프린트를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적당한 곳에 프린트를 넣어줍시다. 그래서 n 이러면 return 1하고 else if이면은 여기다 넣어줄까요? 이걸 프린트를 어디다 넣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다 넣어줘야 되는데 세 군데 다 그 번거로운 일이 되겠는데요. print n 하고 여기서도 넣어주고 여기서도 넣어주고 세 군데 다 넣어줘야 되니까 뭔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쭈름이 나오고 있죠. 콜라츠 마지막에 다 내려와서 보면 1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프린트를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마땅한 방법이 없겠네. 그죠? 자, 이게 콜라츠입니다. 또 다른 예제도 이어서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3.3.7이에요. 이번에는 카운팅 디짓이에요.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죠. 먼저 n이 0이 아닌 동안 카운트 플러스 1하고 n은 15로 나눈 다음에 뭐예요? 목이죠. 목.
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 카운트 한번 볼까요? 하면은 실행하면은 요렇게 요게 아니죠. 다시 지웠다가 요만큼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 요 부분 됐네. 4 넣고 땡입니다. 그죠? 4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딱한번 하니까 카운트를 네번 하게 됐네요. 그죠? n이 제로가 될 때까지, 그죠? n이 제로가 될 때까지 몇번 이렇게 10으로 나눠주냐니까 세번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죠? 네 번이었나요? 네, 네번 나눠줬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그리고 간단한 예제입니다. 밑에 다른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n을 이렇게 잡아주고 카운트 제로에서 digit은 이번에 목이에요. 그죠? 나머지죠. 나머지 얘가 목이고 목이에요. 요걸 모듈러라고 표현하고 모듈러. 그리고 얘는 이걸 뭐라 그러죠? 플로어 디비전이라고 표현하죠. 플로어 디비전입니다. 그래서 if digit이 0거나 혹은 5가 됐을 때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하고, 그리고 n은 다시 또 플로어 디비전 썼어요. 또 플로어 디비전.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카운트가 몇 번까지 진행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세번딱 진행이 됐네요. 요런 형식인데, 요걸 이거는 while 문장을 써서 이렇게 둘다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while 문장으로 쓰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예. 다른 펑셔널 방식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while 문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예제입니다. 다른 예제도 볼까요? 다음 테이블 파이 돼 있어요. 테이블에서 X, 레인지 13까지 프린트 2의 X선. 그리고 탭을 주로게끔 돼 있죠. 그죠? 프린트 탭, 이렇게 EX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출력을 하면은, 요런 형태가 되네요. 0, 1, 1, 2, 2, 3. 그죠? 3의, 2의 3성, 2의 4성, 그러니까 2의 10성까지, 12성까지, 이렇게 쭉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 별다른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죠? 요것도 펑셔널하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보다는 리스트 컴프레헨션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리스트 컴프레헨션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볼까요? 요렇게. 요 문장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 그러면은 비슷하게 놓을 거긴 하겠지만은 조금 모양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 같이 보죠. 요만큼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는데, 요건 예, 뭐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하나, 요렇게 하나, 둘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펑셔널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펑셔널. 근데 요런 거는 굳이 펑셔널로 표현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할 수는 있어요. 맵을 쓰면 됩니다. 맵하고, 맵에서 람다 하고, 다음에 x를 받아서, print x. 요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굳이 펑셔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range 13 하나 any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앞에 any를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맵은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 펑션을 이 range 각각의 0부터 12까지 각각의 이 펑션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요만큼만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은 자, 요런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죠? 펑셔널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취향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요렇게 적어도 되고, 요렇게 적어도 되고, 요렇게 적어도 되고.
근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디폴트예요. 근데 펑셔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투 디멘셔널인데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